개띠 운입니다. 갑술생 27살 되시는 분들, 이분들 이제부터 2020년도부터는 직업의 운이 열립니다. 직장 운도 같이 열립니다. 그동안 어떤 직업을 가질지 고민 많이 하셨던 분들, 직장에 원서를 넣었거나 시험을 봤어도 매번 안 됐거나 떨어지셨던 분들, 2020년도에는 직업운, 직장운이 같이 열립니다. 이미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이미 2019년도 하반기에는 결정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2020년도엔 바쁜 한 해가 되실 거니까 2020년도에 대박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술생 39살 되시는 분들, 이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거 한꺼번에 이룰 수도 있는 운이시고, 한 번의 판단으로 본인이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운도 같이 있으시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신중하셔야 되고, 사고수도 조심하시고. 자, 사고수란 인간사고도 있고 돈사고, 금전사고도 있죠. 또 교통사고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수도 조심하시고, 뭐 이런 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임술생 39살 되시는 이분들의 성향이 항상 노력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조심만 하시면 지금 현재 있었던 거를 유지하거나 또 좋아질 수도 있는 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조심하라는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경술생 51살, 51살 되시는 분들, 자, 이분들 2018년도 또 2019년도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늦게 직업이 바뀌는 수도 있었고, 또 가진 것을 다 잃는 수도 있으셨죠. 문서가 들어왔는데 이 문서가 부정문서라서 금전으로 손해를 보셨거나 망신수가 있어서 망신당했거나, 또 가정으로 가정판란이 있으셨던 분들, 2020년도에는 서서히 좋아지는 운이니 작년 올해 2018년도 19년도 좀 많이 힘들으셨어도 이제부터는 풀리시는 운이에요. 기운 내시고요. 2020년도엔 그동안 이렇게 묵묵히 쌓아오셨던 거 성과를 얻는 그러한 운이시기도 합니다. 또 주위에서 인정받는 해운년이기도 하십니다. 남한테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동안 남으로 인한 상처 많이 받으신 경술생 분들, 이제부터 2020년도부터는 좋아지는 운이니 화이팅 하시기를 빌고요. 무술생 63살 되시는 분들, 이분들 2018년도 19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또 알면서도 사기당하시고, 사기까지는 안 가셨어도 사기당하는 기분이셨던 분들, 2020년도부터는 이것을 경험으로 하셔서 탄탄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운이 열립니다. 건강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띠세요. 이 무술생분들, 뭐 하지만 안 좋았던 건강도 이제 2020년도에는 좀 좋아지시는 운이죠. 또 자선성불도 보실 수 있는 운이십니다. 그러나 이 무술생분들은요, 남으로 인한 피해를 보실 수 있는 운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시니까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본인이 직감 예감으로, 본인의 직성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 경자년 개띠 운에 대해서 천신궁 황우신당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2020년도 경자년에는 맘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다 풀어지시고 대박나시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 올마이티 TV 무속인도 사람이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